안녕하세요, 교수입니다. 오늘은 신규 신화 브롤러죠. 맥스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파워큐브 99개를 먹은 맥스의 데미지는 얼마나 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는 특별히 보스를 빨리 잡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맵은 테이크다운 깐깐한 시험에서 하도록 하고요. 스타파워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동안 궁극기가 충전되는 슈퍼차지 하나가 있네요. 데미지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와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두둔뚜둔뚜둔. 자, 들어왔고요. 파워큐브를 빠르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지금 맥스도 뽑자마자 써보는 건데 생각보다 에임이 굉장히 어렵네요. 내 생각엔 B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짧으면서 연속으로 써야 되니까 웬만한 조격수 캐릭터들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연사력이 빠른 콜트 느낌? 리코? 약간 이런 느낌. 그렇다고 가까이에서 오토에임을 써도 잘 맞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스피드는 확실히 빠른 것 같습니다. 1팀 준비 리어플까? 때리지마. 땡큐. 부티스 무비. 레온 잡아주고. 레온이 왜 이렇게 많지? 나 죽겠는데? 나 죽는다. 자, 벌써 거의 다 모아가네요. 맥스는 큐브 모으는 게 초반에는 좀 어려운데 나중에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역시 신규 브롤러는 항상 재밌다는 거. 고고고고! 자, 모티스 잡아주고요. 자, 파워큐브 99개 전부 다 모았고요. 자, 다들 왼쪽 아래로 숨어주시면은 저 혼자 가서 보스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약간 오른쪽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조준하고. 자, 일반 공격 데미지부터 발사. 오, 총알 한 발당 3700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연속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연속으로. 와, 부채는 없어진 거 보이시죠? 이게 총알도 4개고 탄창도 4개여서 순식간에 6만 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스 체력으로 치면은 28% 정도가 달고요. 그리고 궁극기를 켜고 공격을 하면은 똑같네요. 자, 그러면 보스 체력을 다시 100으로 만든 다음에 얼마나 빨리 잡을 수 있는지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 선수 준비하시고요. 타이밍을 보다가 레이저가 끝나면 과연 보스를 잡는데 몇 초가 걸릴지. 교준 시작됐고요. 탄창이 채워지자마자 계속 공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다 맞추고 있죠. 보스가 대시를 썼지만 따라가서. 자, 마지막 발사. 오, 21초 만에 보스를 잡았습니다. 아, 아쉽게도 10초 컷은 실패했네요. 다시 보면은 보스가 대시도 썼고요. 총알도 한 발 정도가 덜 맞은 것 같은데. 아마 완벽하게 맞춘다고 해도 한 20초 정도가 나올 것 같죠. 자, 그러면 오늘의 실험 끝. 자, 오늘의 결론. 파워큐브 99개를 먹은 맥스로 보스를 잡으려면 20초, 21초 정도가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실험도 재밌으셨나요? 재밌는 아이디어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